그래서 채빈이가 B에 공일 하기도 했죠. B에 공일 언제 얼마나 했는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 2.3회만 해도 다 익혀지던가요? 클래스 카드 부분에서 입꾹 닫고 있었어요. 따라서 소리 내서 말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왜? 덥습니까? 오케이. 오, 열이 많은 모양이네요. 자, 이 친구는? 스케이트. 스케이트. 자, B의 1호에서는 원래 A가 가진 소리 뭐 중에서? A, 에, 아, 어. 채비 또 목소리 다 죽어가고 있죠. 오케이. 중에서 A가 뭐 되는 경우? 내 이름을 불러줘 되는 경우들을 모아놨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무슨 소리 될까? 케이트 되겠죠. K가 A가 내 이름을 불러줘. A, T는 트 합치니까 케이트 되죠. 거기에 S 붙었으니까 다 합쳐서 뭐가 됐다? 스케이트가 된 거죠. 오케이. 그다음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나겠다? 써봐야 됩니까? 그럼 이거 샤프로 하나 갖다 놔야 되겠다. 아니, 왔다 갔는데. 뭐가 되고 있죠? 네가 이 글자를 보면서 뭐라고 따라서 소리냈던 기억이 납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고 있네요. 그렇죠. 뭐라고요? Race. Race. 그래서 따라하라는 거예요. Race. Race. 오케이. 그래서 R은 R. A는 여기에 끝에 소리 안 나는 E가 이름 물어봤죠. 오케이. 그래서 A가 내는 소리 A. C는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스크. 중에서 여기서 뭐 됐어요? 스 됐죠. E는 소리 안 나니까 합쳐서 뭐가 됐어요? Race 됐죠. Ra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이 친구는 무슨 소리 나던가요? 얘를 보면서 무슨 소리 냈던 기억이 나나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어디에 주세요? 그렇지, 뭐라고? 레이프. 오, 채빈이. 레이프. 대단한데? 오케이, 그래서 G는 뭐 중에서? 그, 그렇지. 안녕. R은? R. A는 원래 A, 에, 아, 어 중에서 얘 때문에? A.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Gray. P는? 그 소리 안 나는 E. 다 합쳐서? Grape. 그랬죠. Grape. Grape.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우제해서 가야 돼. 우제해서 내고. 그렇지. 뭐라고? Face. Very good. F는 A는 뭐 중에서? 그걸 좀더 빠르게 해봐. 중에서 A 됐고, C는 뭐 중에서? 스크 중에서 S에서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 Face. Face가 아니고 Face.
자, 우리말을 쓰는 사람, 우리말 한글과 영어에 쓰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P는 입술을 붙였다 내는 거야. P는 F랑 PH는 윗니가 윗니 끝이 아랫입술을 스치면서 됐습니까? 소리가 전혀 달라요. Face. Face.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떤 다른 학생이 몰라서 틀렸어. 채빈이 맞추겠지. 그렇지. 뭐라고? 테이프. 테이프. 우리 알잖아 테이프 뭔지. 그렇죠? 이게 바로 테이프였어요. 테이프. 테이프. 그러면 얘는 아이고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에이프. 테이프. 얘는 뭐가 될까요? 오, 쓰는 연습했어, 서희? 어? 서희야, 왜 대답을 안 해? 쓰는 연습 한 거야? 평소 실력이야? 모르겠어. 그래서 얘는 무슨 소리 나겠다? 그렇지, gate. gate. 그래서 G는 뭐 중에서? 중에서? 그. 자, 저 생각하는 대답하는 속도를 조금만 더 빨리 해봐. 오케이. A는 뭐 중에서? 중에서? 그렇지, 좋다. T는 합치니까 gate 됐죠. gate. 오케이. 그다음 이 친구는 무엇이 되었다? 그렇지. 케이크. 이것도 소리는 케이크 나고 이것도 소리는 케이크 되겠죠. 소리는. 하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케이크는 이거죠. 이건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C는 뭐 중에서? 중에서 크 됐고요.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Like. Like. 굳이 을 안 해도 돼. 일단은 그래도 혀가 윗니 끝에 가서 만나줘야 돼. 을, 을, 을. 그렇지. 을. Like. L은 을. A는 A. 여기까지 소리가 lay. K는 k. 다 합치니까 뭐가 됐다? Like. 그렇지. Like. Lake. 오케이. Very good. 잘했습니다. 그거 계속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